자, 뚜띠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새로운 콘텐츠 좀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덕분에 어떻게 보면 짓게 됐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7년 전부터 이 엘리멘트라는 제품 만들어서 이제 창업을 했어요. 시작했는데 뭐 물론 회사 만들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제로 웨이스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제품도 조금씩 좀 잘 되기 시작했고 댓글 보면 아, 이 제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계속 만들어달라 이런 댓글도 있고 하니까 사실 저희 창업 같이 하셨던 같이 시작했던 원장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의 청담 ELP 복과 대표 원장 김병철입니다. 사실 친한 형이에요. 형도 잘 나가는 피부과 원장님, 청담도 피부과 원장님이셨는데 사실은 피부가 정상인 분들이 피부과에 잘 오시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금 안심하고 추천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품 자체가 물론 성분도 좋고 피부에 자극이 없어야 되겠지만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좀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알베르토랑 대화를 하면서 아 요거는 한번 해볼 만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품을 처음 만들게 됐었습니다. 홍보나 그런 거 홍보지만 사람들이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사실 저도 기존에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방송을 하면서 주변 사람이 관리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피부 관리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많아요, 사실. 네네. 아 근데 메이크업을 그렇게 비누로 지워도 되냐? 메이크업 지우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저는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 메이크업을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메이크업을 그렇죠. 깨끗하게 지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깨끗하게 지우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습관이고 그럼 메이크업을 남으면 그게 막 트러블 나고 문제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습관 때문에 피부가 더 점점 더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가렵고 따갑고 화끈거리고 이제 각질도 막 일어나고 이제 그런 현상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아침에 메이크업을 100을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밤에 잘 때 한 5%에서 10% 정도 메이크업이 남아있다고 문제를 일으킬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루 종일 100을 바르고 그렇죠. 돌아다닌 게 한 20배 이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5에서 10% 정도 남아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메이크업을 지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께는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피부 자극을 덜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반성을 때문에 거의 맨날 메이크업 하니까 네. 저는 마카다미아 잘 맞아서 마음에 들어서 보통 마카다미아는 지우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와이프 말하는 거 그 아이라이너? 네. 아이라이너 좀 진하게 그릴 때 그러면 이제 근데 아이라이너는 잘 안 지워져요 이걸로 그래서 눈 주위 클렌징 하는 제품으로 먼저 눈 주위 가볍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얼굴 전체에 메이크업 지우거나 세안할 때는 이제 클렌징 바 사용해서 메이크업 지우시면은 굉장히 메이크업도 잘 지워지고 피부에 자극도 굉장히 적어서 결론 뭐 엘리멘트 쓰시거나 다른 거 쓰시든 네네 일단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네. 메이크업 지우는 게 좋은 거죠. 네. 제품도 중요하지만 습관이 훨씬 중요해서 저는 습관이 한 8 제품이 한 2 정도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비누 사용을 할 때 약간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 저희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네. 정말 좋은 세안은 당기는 느낌이나 건조한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세안하고 나는 피부가 좀 당기고 건조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안을 좀 세게 하고 계시거나 내 피부에 조금 더 강한 세정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품도 중요하지만 당기는 느낌이 들 만큼 세안을 내가 세게 하지 않았나? 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보시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오히려 그런 거 비누 때문이 싶어요. 아니고 약한 습관이나 그런 거 네. 피부의 장벽 기능을 키우려고 어떻게 하세요? 피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얘기죠. 있거든요. 기얘기 짧게 재밌게. 네. 피부를 보호하는 제일 중요한 층이 각질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자분들 이렇게 여쭤보면은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막 한 번씩, 뭐 일주일에 두 번씩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 피부를 보호하는 제일 중요한 층을 내 손으로 그냥 다 벗겨내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피부 각질층에는 각질 세포랑 주위에 기름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너무 세정력이 센 제품을 사용하거나 너무 열심히 닦으면 이 기름기 성분이 다 뜯겨나가요. 때 미는 거는 저는 안 한 지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를 미는 거 자체가 피부를 보호하는 제일 중요한 기능을 내 손으로 다 벗겨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 이 비누 손으로 이렇게 한 바퀴나 두 바퀴만 굴린 다음에 그럼 샤워할 때 그냥 여기 이렇게 쓱 한번 문지르면 여기 끝이에요. 비누질 끝. 그리고 여기 쓱 한번 문지르면 여기 끝. 왜냐면 이거 깨끗하게 닦아낼 필요도 없고요. 피부 표면에 붙어있는 땀이나 뭐 노폐물이나 먼지 정도만 가볍게 씻어내면 되는데 깨끗하게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망가지니까 자꾸 피부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화장 잘 안 먹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또 각질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아, 일단은 그 각질이 일어나는 그 경우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부가 많이 예민하고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그 각질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습제에 손에 얼굴에 바를 만큼 덜어놓은 상태에서 약국 가면은 바셀린 팔아요. 그 바셀린을 내가 좀 많이 건조하면 완두콩 콩알 한 톨 정도 사이즈를 옆에 이렇게 덜어서 손으로 이렇게 한 5초 정도 문지르면은 이 손의 체열 때문에 쉽게 다 믹스가 되거든요. 그거를 여유 있게 발라주시는 걸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은 각질 일어나는 게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피부는 튼튼한데 원래 정상적으로 각질이 표피층의 제일 밑에 층에서부터 점점 올라와서 각질층으로 바뀌었다가 탈락하는 주기가 20대 분들 기준으로 28일 정도 되거든요. 이게 탈락이 잘 안 되고 붙어 있으면 메이크업이 잘 안 먹어요. 아주 약한 스켈린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가볍게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주기로. 너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사용하시는 거 절대 좋지 않고요. 근데 피부 예민해서 트러블 올라오시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남자들은 사실 머리 씻을 때, 머리 감을 때 샴푸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굳이 써야 되나요? 컨디셔너? 근데 남자분들은 뭐 별로 저는 샴푸 정도만 쓰셔도 된다라고. 여자분들은 이런 머릿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보습도 줄 수 있고 영양도 줄 수 있는 그 컨디셔너 바를 사용하는 게 머릿결을 좋게 만드는 데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앞쪽이랑 등 쪽에 트러블 여드름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계세요. 그 특히 남자분들 서서 샴푸하면서 이렇게 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서서 헹구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샴푸가 쭉 흘러내리면서 몸에 묻어요. 그러면 이 샴푸 자체가 계면활성제도 너무 세서 피부 장벽도 망가지는데 또 여기 굉장히 많은 화학성분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피부에 트러블 유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샤워할 때 씻어낼 때는 항상 앞으로 숙여서 몸에 묻지 않게 샤워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그것만 하셔도 몸에 우리 등드름, 뭐 가드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되게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도 진짜 많이 배웠고 오늘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아니면 저희 원장님 유튜브도 아시니까 또 개인 유튜브 들어가셔서 아마 여기보다 좀 더 전문적인 정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현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차옴.